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오늘부터 크루드 오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한번 운영해 보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거창하게 뭐 온라인 뭐 주식 트레이닝 센터라니까 좀 거창해 보이는데요. 어쨌든 저도 모의 투자로 트레이닝을 좀 하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고자 하는 분들 선물이긴 하지만 매매 기법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같이 세기를 한번 좀 다듬어 보고 싶은 분들 앞으로라도 같이 동참하시면 되겠죠. 자, 원래 9시부터 하겠다 했는데 좀 일찍 열었습니다. 좀 일찍 열었고요. 자, 들어오시는 대로 뭐 같이 참여하면 되겠죠. 자, 여기다 확실하게 이렇게 모의 투자 중이라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다 지우고 새롭게 판을 짜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것이 보면 현재 크루드 오일 7월물입니다. 자, 1분봉, 5분봉, 30분봉, 1봉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1봉부터 먼저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1봉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하락 추세 돌파해 내고 이제 상당히 강한 상승 추세로 지금 돌입했고요. 대략 이런 지지 저항대를 이루고 있는데 자, 1봉에서 여기서 여기 임금만 일단 분석을 하면 되겠죠. 자, 121선의 일봉상 지지는 받으려고 하고 있으나 위에 이평선들 단기 이평선들 위에 좀 누르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64.60과 여기 67.50 사이에서 박스권 좀 이룰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30분 봉에서 보시면 자, 처음에는 이렇게 지지 저항선들을 좀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추세 파악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지지권이고 단기적으로 여기 강한 저항대고 여기도 비교적 중요한 지지권인데 살짝 깨지고 있죠. 자,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추세가 단기적으로 오일선 밑에 있고 자, 120일만 지지하고 있는데 밑으로 깨지면 62달러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하락 추세 중입니다. 자, 5분봉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추세 꺾였죠.
자, 월물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물로. 자, 에너지, 오일. 자, 지금, 만기일이, 매월 25일인데, 영업일로부터, 3일 이전에는, 청산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다시 또 해야 되네요, 이거. 자, 이거 데려가실 테니까 냅두고요. 여기 모의 투자 중 확실해 저, 아이고 모의 투자 중 적어놓고 자 그래서 아까 추세를 봐도 여기인 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끊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략 체크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지지권이었는데 깨졌다. 자, 그 밑에도 뭐 50도 있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꺼볼 수 있겠네요. 자, 지수에서 자꾸 깨지고 있네, 그죠? 자, 그럼 65.85에서 현재 64.557이니까, 대략 한 70티 이상 지금 빠졌죠?
Thank you.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매도 들어갑니다. 여기 21평 저항 받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 위에 한 계약으로 15틱 손절, 그리고 20틱 수익 얻겠다, 그 전략입니다. 20틱 전략이지만 땡기는 모습 보이고 나면 청산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평선 5분봉 기준을 한다 그랬습니다. 하락 추세니까 매도 들어갔고요. 저 요거 21선 깨고 내려오면 여기 5,6까지 빠질 수는 있습니다. 혹시 지금 채팅방 들어와 계신 분 1 한번 눌러보십시오. 방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모의 투자고 같이 트레이닝 하는 중이라 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저 한 개 청산됐죠. 청산된 거 위에 또 봅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스캘핑이죠, 거의.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대신에 상승 방향으로는 매도 주문이 취하지 않고 밑으로 빠지는 건 취하겠습니다.
네, 서인님 반갑습니다. 역시 우등생이시네. 자, 서인님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저도 세기를 다듬기 위해서 트레이닝 한다 그랬습니다. 모의 투자라고 여기 딱 적어놨고요. 한 계약으로 15틱 손절 각오하고 20틱 먹으러 가는 전략인데 중간중간에 짧게 짧게 끊기도 하고 좀 길게 들고 가보기도 하고 할 겁니다. 지금 시간대별로 상당히 다릅니다. 9시 같으면 아직까지 미국 형님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한 10시쯤 돼야 미국 형님들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에는 큰 추세 잘 안 나옵니다. 비교적 자 입질이죠. 입질 감각 익히는 겁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미리 대놓습니다. 여기 이평선 이평선에 볼린저 밴드 하단 터치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놓는데 장대 음봉이네요. 이런 뺍니다 일단.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연습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연습됩니다. 연습 충분히 됩니다. 자 주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이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지고 있다면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돼. 밑으로 깨지니까. 자, 이거 연습 많이 하시다 보면 주가의 흐름이 눈에 많이 들어올 겁니다. 아마 나중에 순간순간 판단해야 되거든요. 네, 매도 맞습니다. 그러나 자, 여기 보면 거래량 터지면서 아래꼬리 확 달았잖아요. 뭐 죽지 않겠다, 여기 인근 지키겠다는 의지가 좀 있는데 자 요거 깨지면 밑으로도 더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에 보면 일봉이 지금 음봉으로 5일선에서 밀리고 있죠. 큰 흐름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큰 흐름은 지금 하방입니다. 밑으로 선물은 밑으로 먼저 때릴 수 있다 했습니다. 제가 매도 잡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도 1 돼 있죠. 매도 먼저 잡은 겁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화면에 그 화면을 터치하면 설정란이 나올 텐데 해상도 설정하면 좀 잘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본 해상도로 놓을 수도 있고 자 탁 누르면 설정하는 부분 아마 나올 겁니다. 그거 누르면 해상도 크게
해놓으면 좀더 보기 좋을 겁니다. 혹시 그 모르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깨면 밑으로 빠집니다. 일단 자, 5분 봉상에서도 여기까지 열려 있어요. 5분까지 열려 있어요. 매수 주문 접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 추세.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자, 이평선도 이렇게 밑으로 하향하고 있죠. 우하향. 매도한다 그랬습니다. 매도. 여기 가면 저항대거든요. 저항대. 지지가 깨어진 뭐라고요? 여기 저항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여기 올라오면 돌파하기 전까지 계속 매도만 볼 겁니다. 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추석 체크하십시오. 추석 체크 1 한번 눌러 보십시오. 들어와 계신 분들. 사실 오늘 되게 피곤하거든요. 잠을 너무 많이 설쳤어요, 제가. 새벽에 잠을 너무 많이 설쳐가지고 잠을 거의 못 자다시피 해서 지수가 막 등락이 심하고 하면 제가 주식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도 좀 드려야 되고 하니까 잠을 많이 설칩니다. 되게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빨리 마칠 수도 있습니다. 예, 박진우님, 어서오세요. 죄송할 거 없습니다. 제가 빨리 시작했어요, 또.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셀트리온 제약이었습니까? 셀트리온이었습니까? 셀트리온 제약의 모습과, 비슷하죠? 여기 올라타긴 했습니다만, 자, 저항, 여기 하락 추세니까 매도 때린다 그랬습니다. 매도로 지금 92,000원 지금 수익 났고요. 자, 모의 투자입니다, 모의 투자. 자, 30분봉도 꼬꾸라져 있고, 1봉도 보시면 5일선 밑으로 깨지고 내려오고, 전일 양봉이 뭐라고 그랬죠? 전일 양봉이면 치고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상적이지 못한 비정상이다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비정상이 뭐죠? 자,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상향 전환하는 것 전까지는 전부 매도입니다, 일단.
예외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밑으로 처질 만큼 처지고 여기 저점까지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땐 또 좀 모르겠으나 그 전에는 무조건 매도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쌍바닥 형식으로 여기를 좀 지지하려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죠? 밑으로 확 쳐져야 되는데 잘 안 쳐지고 있죠. 일단 자, 여기에 돌파됐던 지지권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희한하죠. 요거 넣기 전에 꺼놨습니다. 이렇게 지지장을 좀 길게 넣어놓고 미리 쫙쫙쫙 꺼놓는 연습을 하면 주식할 때도 여기 인근까지 밀리게 되면 여기 지지권이다 뭐 요런게 박이 되겠죠. 저항도 마찬가지고요. 야,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 좀 어려운 겁니다. 밑으로 확 밀려야 되는데 다시 확 들어올리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겁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여차하면 이렇게 뚫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네, 김혜린님 어서오세요. 열심히신데 세 분은. 자, 같이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저 열심히 한 사람한테 제가 얼마나 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제가 실패했던 경험들 그리고 성공적으로 트레이딩 했던 거 다 알려드릴 겁니다. 아이고 손절라인 다 와갑니다 지금 현재. 여기 뚫고 올라가면 손절 걸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손절 폭을 어느 정도 잡을 것인가 그게 상당히 지금 저는 모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15틱에서 20틱 정도가 가장 적합한데 주로 추세 매매를 제가 하기 때문에 그 바로 위에 이렇게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15틱은 여기거든요. 여기는 20틱이고 그래서 15틱을 적용해야 될지 20틱을 적용해야 될지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아직까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5분봉 위주로 봅니다. 5분봉 위주로. 요거, 이거 5분봉. 1분봉은
좀더 세밀한 타이밍 보는 건데, 5분봉 위주로 봅니다. 그러나 5분봉에서 나중에 딱, 진짜 딱 타이밍 왔을 때한번더 쳐다보죠, 이길. 자, 손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밑으로 꼬꾸라져야 되는데, 강하게 들어올리잖아요. 참, 안 죽겠다는 이야기 아까 말씀도 드렸는데, 죽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공방이 막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세 분은 실시간 방송 많이 들어오시니까 내일 제가 좀 바쁩니다. 출장도 가야 되고 해서 방송이 아마 좀 늦게 시작할 거예요. 만약에 하면 이 방송 말고요. 주식시황 방송 아마 빨라도 7시 안에 하기 힘들 겁니다만. 네.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주식 전망 말씀드릴 때 비교적 좀잘 맞추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틀리는 거 많은 것 같습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잘 맞추는 확률이 좀 높은 것 같다. 1번. 조금 많이 틀리던데 2번 한번 해보십시오. 솔직히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제가 잘 맞추는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를 하나 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단타 매매를 제가 주식 경력 13년 중에 2008년부터 시작했으니 지금 몇 년입니까? 근 10년 가까이 제가 선물 옵션을 했습니다. 그럼 이 빨리 움직이는 흐름에 대해서 대응을 잘못하면 바로 깡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 머리를 막 굴려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고 여기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고 제가 그런 시나리오를 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에 지금 그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7호 저항권인데 이거 뚫고 올라가면 나는 손절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강하게 올라간다면 밀려주면 눌림목에서 나중에 전환 상승 이제 매도가 아니고 상승 전환도 이제 생각해야 된다.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53 여기 저점을 깨고 나면 밑으로 조금 더 처지고 내려갈 수 있는데 그것은 여기 보면 30분 봉에 보면 64까지도 밀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한 7, 80% 이상은 예측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틀리는 거 20, 30%고요. 그래서 옛날에 닥터케이 사용법 제가 말씀드렸죠. 한 군데 몰빵하지 말고요. 저도 사람이니까 틀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7, 80% 정도의 확률이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으니 같이 이야기하는 종목에 분산해서 적당하니 뿌려놓으면 크게 뭐 손실 날 것보다는 여러분들께 좀 도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예, 크루드오일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른 사람들 보면 나스닥도 들어가고 뭐 FX 마진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려면 하겠죠. 그러나 신경이 분산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만드는 상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내가 눈으로 본 거하고 그냥 나중에 쏙 복만 본 거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확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종목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원하는 수익 낼수 있거든요. 물론 기다릴 때좀 지겨울 수 있겠죠. 어떨 때는 30분, 1시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 기다림을 지루해 하면 안 되겠죠. 닥터K 아주 많은 경험했습니다. 성공담, 실패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이 무서운 시장이거든요. 주식시장이 고등학생들의 만약에 리그라고 치자면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 옵션은 뭐 적어도 프로 선수들이 주로 움직이는 그런 게임이다. 뭐 야구나 축구를 지금 비교를 하자면요. 그래서 상당히 흔들림도 심하고 속임수도 많이 나오고 그냥 한순간에 끝장나는 거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 지켜보시면 수요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크루드오일은 수요일 날 재고 발표를 하는데요. 자, 끝내주게 움직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오늘은 화요일이죠. 11시 반이 정도 되면 재고 발표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눈 튀어 나올 겁니다. 나중에 그때까지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선물 옵션 경험도 좀 있기 때문에 주식 시황 말씀드릴 때도 선물 옵션 잘안 해본 분들보다는 좀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이 선물 옵션 시장은 정말 약육 강식, 그게 딱 정확한 말입니다. 돈 없고 힘 없으면 무조건 죽는 겁니다, 거의.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으려면요, 형님들 눈치 봐가면서 형님들 그냥 옆에 사사사사 낑기댕겨야 되는 겁니다. 비교적 크루드 오일이 비교적 정직합니다. 비교적. 그렇다고 페이크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요. 국내 선물 옵션은 거의 기관 외국인이 갖고 논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불합리한 게임이죠, 어떻게 보면. 닥터K가 비교적 지지저항 잘 자신있게 잡아낸다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흐름에서 많이 지지저항에서 움직임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러한 감각은 좀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참고를 하시고 어느 부위에서 지지저항 껐는지 그게 많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면 여러분 것으로 취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트레이딩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지지장선 보실 때 터치를 하면 파시나요? 아니면 깨면 파시나요? 자, 지지장 오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컨비네이션이 다 돼야 되는데 그 지지장선까지 가는 과정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도 방송자 닥터케이하고 많이 들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가격대 오더라도 강하게 밀 때는 좀더 지켜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자꾸 아래꼬리 자꾸 달고 이러면 미리 끊어버리기도 하고 대놓기도 하고 그럽니다. 지금 대놨지 않습니까? 이거 보안이 자꾸 여기서 자꾸 지지하려고 하니까 욕심 버리고 그냥 한 매팅만 딱 먹겠다고 짧게 단타 딱 걸어놓은 겁니다. 지금 한 계약만 하겠다고 제가 딱 해놔서 그렇지, 사실은 이 7호가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 매도 하나 더 들어갔었어도 되는 겁니다. 그거는 물타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락 추세 중에 매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가능한 겁니다. 자, 하락 추세 중에 상방으로 봤는데 이렇게 올라간다고 상방으로 봤는데 깨지는데 물타기, 이건 물타기거든요.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인데 막 한숨 쉬고 이러죠. 모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친자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거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20일 올라탔죠? 그러나 위에 볼린저 밴드와 60일선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인근이 저항권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저항권을 강하게 돌파하면 이게 이제 추세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도 생각을 좀 달리 하겠습니다. 일단 20일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스위칭은 빨리 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보자는 겁니다. 낮에는 아무래도 뭐 다른 생업이 있으니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안될 테고요. 이렇게까지는 보지 못할 테고 일단 청산 됐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놓는 겁니다. 잽싸게 청산되고 이 보십시오. 손쓸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놓은 거고요. 아무래도 하반보다는 당장은 상방으로 좀 올라가려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 짧게 걸었습니다. 주사 아직 안 돌렸는데 왜 들어가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자, 이것은 조금 정석은 아닌 겁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엉덩이 크게 떨어지면 밑으로 처지는 게 정상인데, 잽싸게 들어 올리잖아요? 이거 뚫으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일단. 자, 1분봉에서 서서서 틀고 있잖아요, 먼저. 그래서 1분봉도 같이 보는 겁니다. 이런 트렌드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트렌드로. 자, 단기 목표치 7, 8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추세 완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7, 4 정도 매도 대놓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지지저항 때 중요한 라인에 이렇게 한번 좀 표해놓으면 시각적으로 조금 더, 인지가 잘 되겠죠? 저게 중요 라인이야. 딱 이렇게. 잽싸게 들어 올리잖아요. 잽싸게. 뭐, 비리비리한 것도 아니고, 탁! 찍고 잽싸게 들어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1분봉에서 보면, 상승 추세 하단입니다. 여기는 저항, 여기는 지지, 동그라미 지났죠? 그래서 짧게 또 단타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여기를 강하게 뚫으면, 자, 여기 내가 대놨으니까 체결되고 빵 올라가면 그 이후로는 눌림목 주면 이제 매도 위주로 한번 볼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 공방이 상당히 심합니다. 밑으로 빠졌는데 잽싸게 거래량 실으면서 잽싸게 들어올렸고 온봉 크게 떨어지는데 잽싸게 들어올리고 여기서도 밀렸는데 금방 싹 들어올리는 거 봤지 않습니까? 밑으로 이게 처지기 싫어하는 세력이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자 여기 크루드오일 장난 아닙니다. 자 사우디 중동의 그 왕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거대한 자금, 유럽, 뭐 홍콩 다 모여 있습니다. 엄청난 컴퓨터들이 나름대로의 로직을 만들어 가지고 자 페이크도 넣고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 흐름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종목만 뚫어지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 세이님은 보셨겠지만 뭐 이모셔널 뭐 VR인가 뭐 이름도 희한하더만 끼어 맞추기라고요? 지금 끼어 맞추고 있습니까?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죠? 남한테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닌데 참 기가 찹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께 방송할 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가 하는 거거든요. 세이님 같은 경우에는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뭐 닥터케이가 또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고 셀트리온 제약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수익 내고 팔고 놓은 종목도 있고 뭐 짧게 또 알아서 끊으셨던 그런 종목도 있고 있지만 정말 내가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지나간 거 보고 대충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닌데 아니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저는 제가 잘한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랬습니다. 뭐 발뺌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제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정말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 이런 거 되새기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성투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지 다른 뜻이 하나도 없거든요.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마나 방송 잘 해놨는지 저도 한번 남겨주죠. 아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저는 앞으로 달아본 적이 없거든요. 예. 매도 주문 접수,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봤습니까? 제가 잘 봤습니다. 해난 거. 뭐 그따구로 하냐 이런 거 올린 거 본 적 있습니까? 사실 그분들 방송 가서 길게는 안 봤습니다. 목소리 톤이라든지 진행 방식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거 참고했지. 뭐 물론 참고해도 뭐 그게 뭐 부끄럽습니까? 잘하는 분들 거는 배우는 게 당연한 거죠. 자,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뭐 오락가락 하니까 청산 됐고요. 일단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자, 뭐 다른 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 방송 보면 저 새끼들 이 새끼들 하면서 물론 그 듣는 사람한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거북합니다. 쌍욕 쓰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 상당히 많고요. 저도 사실 욕 잘하는 편인데 적어도 방송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변곡 구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아래 위로 막 심하게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양쪽으로 어느 쪽으로 터지게 되면 이제 랠리 함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자, 좁은 박스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힘이 지금 팽팽하거든요. 빠지려고 해도 안돼 하고 밑에서 받친 세력이 있고 안 돼, 밑으로 내려보내야 되겠어 하고 때리면 다시 들어올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이기는 쪽으로 따라 붙어야 됩니다. 이기는 쪽으로. 지금 아마 밑에 이평선들도 이렇게 지지가 되고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오늘 몇 시까지 제가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0시 넘어가면 이거 곱하기 한 2, 3배, 2, 3배 이상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그때 잘못하면 뭐 벌어놓은 거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사람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자, 그때 한번 실수하면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게. 편하게 전화 받으세요. 자, 편한 방송. 자, 조금 이따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상당히 애매한 구간이죠. 아, 진짜 애매합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스캘핑이겠죠? 한 4팅만 먹겠다는 겁니다. 4팅이면 4만원이거든요. 예, 황준섭님 반갑습니다. 아, 발음이 너무 좀 어려워요. 앞으로 그냥 황님이라 하겠습니다. 황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스캘핑 이렇게 하는 겁니다. 21선 여기 탁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대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매틱 위에 다시 됩니다. 그러면 내가 청산했던 것보다 위에서 다시 잡는 거거든요. 자,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라는 게 이런 겁니다. 추세 안에서 적당히 끊어먹고 다시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여기를 깨버리면 추세 그대로거든. 지금 아직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하락 추세고, 아까 여기 부위에서 한 거는 정석적인 트레이딩 아닙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캘핑으로 그냥 짧게 짧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정석적으로는 아직 멀었습니다. 푸시 하락 강량으로 보는 것이 정석입니다. 정석.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선 보이면 또 이렇게 꺼놓고 여기 촘촘하게 다져놓고 올라갔죠. 일단 여기 지지할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일단 자, 이런 식으로 지지 저항대에서 어떻게 되느냐, 지지하느냐 깨느냐 그 확률을 오랜 시간 동안 봤기 때문에 지지 저항에 대한 나름대로 좀 자신이 있는 겁니다. 자, 요거 깨져버리면 50 한 4,5까지 빠집니다. 그러면서 또 잽싸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욕심 안 부리고 또 대놓겠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또 5만원 챙기기.
아니요, 저 완전 천업 아닙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당했네요. 자, 이렇게 손절당할 수 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상승세가 만만치 않죠. 자, 일단 저항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러면 65까지 갈수 있다. 그렇게 보고 이제 좀 길게 들고 갑니다. 힘센 놈한테 붙는다 그랬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또 손절당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 10시 7분인데요. 확실히 좀 전보다는 움직임이 좀 더 이제 더 액티브하죠. 확실히 미국 개장 시간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 10시 반쯤 되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빨라집니다. 정신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저 미국 형님도 들어오고, 이제, 슬슬 이제, 좀 있으면 춤을 출 겁니다, 이제. 또 손절당하겠는데요. 잘못하다가. 여기 저층 깨지면 손절 자동으로 나가게 해놨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석적이라면 하방을 자꾸 봐야 되는데, 제가 상방도 보고 있는 이유는, 여기 보면, 자, 66 근처에서 지금 64.5까지 정도 왔습니다. 그럼 1.5포인트 빠진 거거든요. 그럼 밑으로 추가로 또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인근에서 자꾸 하단 탁탁탁 찍히는 거 보고, 여기 깰 확률, 20, 30% 올라갈 확률도 제법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접근하는 것인데, 정석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현재.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주식할 때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비슷한 맥락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밑으로 대박 깨졌는데 왜 거기서 사라 하지? 자, 하락 목표치 어느 정도 나왔고, 빠질 만큼 빠지고 난 다음에 양봉. 자, 여기도 30분 봉에 보면 양봉. 근데 좀 밀려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 깰 가능성 30% 올라갈 가능성 좀더 높아 보인다. 여기 구간 1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그렇게 판단 들어서 지금 자꾸 위쪽으로 배팅 한번 해보는 겁니다. 깨지면 손절 걸어놨으니까 손절 나오는 겁니다, 또.
예, 잠시 사이에 로스컷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당했어요, 지금. 자, 오늘의 성부수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주문 취소주문 접수 매수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석적인 트레이딩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 하방으로 계속 봐야 되는데 여기서 낙폭 좀 있었습니다. 1.5포인트 150틱이라 그러거든요. 이거 하나가 한 틱인데 150틱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처질 수도 있는데 처지기보다는 좀 반등 시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로 지금 자꾸 접근하고 있는데 자 성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밑으로 잘안 처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정석은 하방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위에서 저 위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늦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 깨고 내려갈 확률 한30% 올라갈 확률이 좀더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손절 걸었습니다. 여기 손절 걸어놨거든요. 밑으로 깨지면 손절입니다. 손절.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딱걸수 있거든요. 자, 여기 강력한 지지를 해줘야 되는 라인입니다. 여기 깨지면 밑으로 확 처지겠죠. 깨지는데 오늘 첫날부터 깨지느냐 아니면 좀 반등 나오느냐 기로에 섰습니다. 변곡점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아까 해드린 데 있는데 사실 제가 눈 수술 3번 했어요. 오른쪽 눈을 망막이 떨어져서 수술하고 백내장 수술하고 백내장 렌즈가 떨어져서 수술하고 3번 수술했는데 최근에 모니터 좀 많이 보고 이러니까 눈이 좀 이상해져 가지고 막두 개로 약간 보이더라고요. 그래 깜짝 놀래 가지고 병원 갔는데 다행히 뭐 괜찮다고 하네요. 눈이 많이 피곤합니다. 지금 현재 눈이 막 따갑고 많이 힘드네요.
여러분들도 뭐잘 하시겠습니다만,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건강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참 문제입니다. 문제 해야 될 건 많고, 어떻게 보면 최우선을 건강으로 삼아야 되는데 순위가 좀 밀려 있는 것 같아서 전체 장을 봐야 되는데, 전체 닥터K의 최우선은 건강인데 참 잘못하고 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틀림이 완전 참 완전 똥손 되는 겁니다. 똥손.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짧게 끊었습니다. 끊고 나니까 잽싸에 들어올리죠. 따라갑니다. 위로.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야, 이러면 위로 올라가는 건데 이거. 여기 보이시, 일본 보이시죠? 밑으로 확 밀었는데 잡 당겨가지고 다 올라갔죠? 말아 먹었습니다. 감아 올렸습니다. 위로 가는 겁니다. 이 위로. 이거 뚫었다면 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상당한 공방이 있다 했습니다. 아이고야.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한 1분만 쉬겠습니다. 이거 달라들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잠깐.
상당한 변곡점입니다. 이거 좁은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춤을 추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판단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될 겁니다, 아마. 이거 주식으로 따지면 거의 개별주하고 같거든요.
올라갔다 밀렸다 막 난리치기 때문에 분명히 연습됩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죠? 올라갈 때는 방향대로 가고 있을 때는 다 파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 들고 가는 겁니다. 절반 팔고 절반 매도, 나머지는 밀리는 거 보고 다 청산하든지 아니면 절반 다시 내려오면 또 다시 매수. 자, 손절 많이 거듭했죠. 손절해야 됩니다. 손절하고 다시 타이밍 찾아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시청하고 계신 분 계시면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박진우님 혼자 계신가요? 자, 제법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좀 일찍 열었거든요. 이제 11시 다 돼갑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오늘 종료하도록 하고요. 분봉 매매 그리고 아주 빠른 스피드로 캔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힘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가, 그 분석을 잘 해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손실도 나기도 하고 했지만 다행히 뭐 수익으로 마감했네요. 273,000원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하루하루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한 3개월 정도 모의 투자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습관이 배이려면 60일 정도 이상이 반복이 돼야 습관으로 배인다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책에서. 그래서 한 달에 거래일이 한 20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한 저도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거니까 3개월 정도 꾸준하게 한번 방송 모의투자입니다. 모의투자로 할 것이고, 자, 모의투자보다 실제 투자는 실력이 70%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테고, 자, 습관이 딱 배어버리면 훨씬 나아지니까 저 당분간 실전 매매 저 중단하겠습니다. 저 약간 세기를 더 다듬어야 되겠다. 저도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같이 공부하자고 했고, 오늘 또 몇 분 들어오셔서 같이 봤으니까, 자, 시간 나시는 대로 같이 좀 방송하면서 도움 될 부분 분명히 있다 생각하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다 하시고,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올라가죠. 여기 깨기보다는 올라간다. 그 판단이 별로 틀리진 않았습니다. 지고 갔어야 되는 건데 제가 뭐 피곤해서 좀 그만하려고 빨리 끄는 것도 있는데 이거 추세 돌려내는 겁니다. 추세 돌려냈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해주시고요. 자, 지인들에게 SNS로 추천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움될 수 있도록 닥터K도 열심히 방송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공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